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의 눈 시작하겠습니다. 원화 환율의 움직임이 나쁘지 않습니다. 위안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현재 1190원입니다. 어제 외국인은 오랜만에 거래와 코스닥을 합쳐서 5천억 규모의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살짝 매도 중입니다. 사실 어제 말씀드린 것이 맞지만 어제 EU 정상회의에서 경기 회복 기금 합의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무상 보조 규모는 기존 5천억 유로에서 3,900억 유로로 축소가 됐지만 총 규모는 7,500억 유로로 유지됐습니다. 그러면 유럽에서의 경기 회복 기금이 왜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한 이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유로존 안정은 유로화 안정 및 유로화는 또 일반적으로 강세로 또 전화되고 유로화 강세는 달러 약세를 촉발시키고 그렇다면 우리나라 원화는 강세로 전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패시브 자금은 물론 더 중요한 액티브 자금이 들어올 여지가 생깁니다. 사실 현재 상황은 외국인이 들어올 여지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공매도를 금지시켜 놓았기 때문에 헤지펀드는 구조적으로 매수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매수를 하려면 그만큼 공매도를 해서 포지션을 해지시켜 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이벤트 드리븐 헤지펀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잘 아는 그 뮤추얼 펀드, 즉 롱머니가 들어오게 됩니다. 환율의 강세는 액티브 롱머니의 유입을 유도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마스크 착용을 법제화하고 2차 현금 지급을 뭐 곧 하게 되고 백신이 또 개발되고 미국 경기가 안정화돼서 환율이 약세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우리나라 환율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환율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은 가장 어렵습니다. 어쨌든 간에 유로존의 경제회복기금이 타결이 됐고 미국 상하원 양당이 잘 합의를 해서 2차 현금 지급안이 이제 시장에 나오게 되면 일단 소비가 되살아날 것이고 그렇다면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한두 개의 컨택트로 시야를 돌리는 건 어떤지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치료제 또는 백신 테마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요즘 치료제, 백신 회사들이 주가적인 측면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임상을 제대로 된 프로세스를 거쳐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 뭐 예를 들어서 엔지캠 생명과학이나 부광약품이나 셀트리온이나 이런 회사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구충제 관련 회사인데 백신 또는 치료제 관련 종목들로 묶여서 왜 상한가가 가는 것일까요? 그 누구도 미국이나 영국, 중국, 러시아 어떤 백신 또는 치료제 개발 업체가 승자가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가적인 영예를 얻는 것 외에 상당한 이익을 낼 거라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큰 이익을 얻는 바이오 업체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애스트라제네카가 백신을 개발했다고 내일이라도 공식 선언을 하는 순간 테마성으로 올랐던 치료제 회사의 주가는 약세로 돌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던 치료제 백신 관련 대한민국 상장자 중에서 앞으로 엄청난 이익을 창출할 바이오 또는 제약회사가 정말로 탄생할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주식 트레이더로서 천부적인 기술이 있고 본인이 소중한 자산을 조금 리스크를 걸어서 베팅을 하고자 한다면 그건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만 어떤 제약회사도 예를 들어 올해 100억의 영업이익을 창출했다면 코로나19 치료제로 엮여 있어 내년에는 300억의 이익을 낼 것이다 라고 하는 회사는 찾아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면 국내 임상이나 해외 임상을 진행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밸류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터무니없이 상승하는 종목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불편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앵커의 눈이었습니다. 내일 12시 50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